편집국장과 함께하는 시사인 미리 보기. 이번에는 521호입니다. 예. 저희가 제목을 언론적폐청산특집호 이명 박근혜 방송잔혹사로 달았습니다. 저와 함께 언론적폐청산특집호에 어떤 기사가 실렸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언론적폐청산특집호 커버스토리 제목, 메인 기사 제목은 다섯 단계를 거친 방송 장악 잔혹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명단은 MBC, KBS, YTN 지난 9년간 징계자 명단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은 먼저 사전 정지 작업, 그 다음엔 낙하산 사장 투입, 간부 인사 단행, 탄압과 징계, 프로그램 폐지 축소 및 친정부 보도, 이 다섯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차영석 기자가 짚어보았습니다. 김은지 기자는 A4 용지 넉 장의 유배자 목록이라는 제목으로 MBC 징계 현황을 다루었습니다. MBC에는 유배자 111명이 있습니다. 2012년 171 동안 파업을 벌인 이후 방송 현장에서 쫓겨난 이들을 유배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회사는 기자에게서 취재를, PD에게서 제작을, 아나운서에게서 진행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인포그래픽은 2012년 MBC 파업자들이 이후에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를 대표적인 인사들을 통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어떤 부서를 거쳤고 지금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 그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지난 9년간 도대체 MBC와 KBS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내부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우한 MBC PD, 강재영 MBC 아나운서, 최영문 MBC 기자, 김현석 KBS 기자, 구근주 KBS 라디오 PD, 강남욱 KBS 방송기술직, 이분들이 직접 MBC와 KBS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에게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상원 기자는 감시견에서 외양견이 된 뉴스라는 제목으로 권력의 감시견 구실을 충실히 하던 KBS와 MBC가 사장이 교체되고 나서, 즉 정권에 장악된 뒤 권력에 아부하는 보도 행태를 짚어보았습니다. 지난 9년간 대표적인 최악의 보도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김제철 방지법 이상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특별다수제의 도입인데요. 하지만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언론노조가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이 왜 나오게 됐고 무엇이 문제인지 미디어오늘의 정철웅 기자가 짚어보았습니다. 이기지 못해도 싸운 것만으로도 이용마 MBC 기자는 공정방송 사수를 내건 파업을 주도하다 2012년 3월 해고되었습니다. 현재 복마감 판정을 받고 요양 중인 그는 시민의 손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용마 기자의 목소리를 임지영 기자가 담았습니다. 정의상의 인사이드, 이번에 만난 분은 허영춘 씨입니다. 근 의문사 유족의 대목 박는 법의학자들, 이란 제목입니다. 지난 5월 허원근 일병이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무려 33년 만의 일입니다. 허일병의 아버지 허영춘 씨는 아들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고향 진도와 서울을 오가며 지난 33년간 국방부를 상대로 싸워왔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본인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보시죠. 왜 여성의 권리는 나중인가? 라는 제목으로 걷기의 인문학 저자 리베카 솔릿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리베카 솔릿 강연회를 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신청자가 폭주했고 주요 매체가 현장을 보도했는데요. 솔릿 현상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저희 시면에도 기고하고 있는 은유 작가와 리베카 솔릿의 대담을 장희로 기자가 저희 이번에 다루었습니다. 예,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시사인 창간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자들이 있어서 시사인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10년도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저희가 10주년 창간 이벤트 중에 하나로 중림동 다이내믹, 즉 독자와 기자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 주소로, 사이트 주소로 만나고 싶은 기자를 콕 찍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9월 16일 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4시에 저희 회사 1층 카페 일무디에서 독자 여러분과 기자들이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저희가 창간 10주년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기사뿐만 아니라 디자인, 배송 문제 등 독자 여러분이 느끼는 문제점 있으면 거기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사인을 구독해준 정말 장기 독자분들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요. 이 10년 된 창간 독자분들은 그 10주년 이벤트 홈페이지에 독자와의 수다를 신청해 주시면 저희 캐리도를 그리신 양한모 저희 기자가 그 캐리도를 직접 그려서 또 선물을 해주는 그런 이벤트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창간 때부터 지금까지 시사인을 봐주고 계신 10년 장기 독자분들의 한한 이벤트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간 1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또 특별 구독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사인 정기 구독 신청하고 규슈 올레도 가고. 네, 저희가 캠페인 기간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사인을 새롭게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특별 구독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규슈올레 초대권을 저희가 한 분 보내드리고요. 제주도 왕복 항공권 그리고 고급 디자인 백팩 등 다양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좀 신청 바라고요. 그리고 3년, 5년, 10년 좀 오랜 기간 이 정기구독을 약정해 주신 분들에게도 이런 이벤트 참가하실 수도 있고 또 할인가를 좀 적용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정기구독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시사인 521호 미리보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2호에도 시사인 기자들은 끝까지 파헤치는 취재, 심층 보도로 522호에 또 그런 기사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